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아침에 조식을 먹고 여기는 돈무앙 제공항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불이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국내선을 타러 왔습니다. 돈무앙 공항은 처음 와보는데요. 생각보다 넓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돈무앙 공항은 국내로 치면 김포공항이랑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제선을 담당했던 곳이고, 돈무앙공항도 수완나풍공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제선과 국내선을 담당했던 공항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안검색을 통과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태국에서 면세품이 저렴한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구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창 밖으로 비행기도 구경해보고요. 저는 55번 게이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짐이 무거워서 카드를 하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 엄청 넓어요. 카트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돈무앙 공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일인데도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불이람에 가기 전에 돈을 좀 찾기 위해서 ATM 앞에 섰습니다. 태국에 처음 와서 방콕에서 계좌를 개설했고요. 지금 이거는 카드 없이 은행 앱으로 인출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앱에서 위드로우 선택하시고 비밀번호 누르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카드리스를 선택하시고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QR 스캔을 해주시면 출금이 됩니다. 돈이 나오면은 금액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다시 게이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비행기도 구경해보고요.
동무항공항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해놨고요.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식당들 몇개 모여 있는 곳이고요. 온천, 그리고 일본 라면, 그리고 기타 다른 음식들이 있습니다. 55번 게이트가 엄청 멀어요. 걷다가 죽을 뻔했어요. 군데군데 비행기 조형물들도 보이고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탑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탑승부도 생각보다 깁니다. 멀어요. 불이랑 가는 비행기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하루에 운영되는 편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도 쪽에 앉아서 비행 영상은 없고요. 여기는 불이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더울 때는 앞에서 저렇게 우산을 대여해 주는데 우산을 쓰고 공항까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꼭 반납하셔야 됩니다. 불이람 공항이 굉장히 작아서 직접 연결되는 탑승구가 없습니다.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웰컴 투 브리다운. 인사해 주니 참 좋네요, 기분이. 공항이 엄청 작아서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이 멀지 않습니다. 공항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렌트회사들도 있고요. 항공사들이 보이고요. 에어아시아 제가 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공항 끝입니다. 작죠? 도착하셔서 나가는 문으로 나가시면 문 앞에 이 팻말을 든 기사님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미니밴을 타고 불이람 시내까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최종 목적지는 불이람 버스 터미널이고 기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본인 호텔까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20바트가 추가되어 총 100바트의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불이람에 온 이유는 다음 영상에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